오늘 차량은 SM7입니다. SM7이고요. SM7이고 2010년형. 선생님, 키로수는 이거 얼마나 뛰셨죠? 10몇만 뛰었죠. 아, 10몇만. 키로수 별로 안 뛰었네요. 16만 정도.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7개 하고요.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무동력 터보 회오리는 흡기 하나, 배기 두 개 이렇게 장착하고 잠시 후에 도로 주행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다녀오셨는데 타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지금 뭐 기아 변속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고. 좋아요. 네. 사장님 지금 웃음밖에 안 웃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차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한번 달아보시죠. 네네. 오늘 설치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네, 고맙습니다. 감이 떨어지는데요? 그죠. 완전히 그냥 부드럽게 바뀌죠? 예. 이렇게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원래 이게 덜컹덜컹 했었거든요. 그죠? 기아 변속되면서. 네, 1차, 2차선 들어갈게요. 지금 한 80이 안 됐잖아요. 자, 지금 한번 엑셀 떼어보세요, 완전히. 그래도 천천히 떨어지면서 가잖아요. 아, 그러네. 네. 여기 70km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지금 뛰라고 했던 거고, 속도 맞춰서 가면 돼요. 자, 이 차량은 SM7 2010년식이고요. 원래는 포크레인의 전화반전기 우리 플러스 에너지 접지 두 개만 구입하시려고 하셨는데 가지고 온 차에 믿거나 말거나 지금 장착하셨습니다, 사장님. 라파 플러스 원 7개, 플러스 접지 하나 표준형 들어갔고요. 아, 고급형으로 해드렸습니다. 고급형 들어갔고요. 그리고 무동력 터보 흡기 하나, 배기 두 개 들어가서 지금 도로 주행 테스트 나왔습니다. 잘 나가죠? 그러네. 이 변속 하는데 이 기아 변속되는 게 못 느끼겠네. 못 느끼겠죠. 네. 미션이 원래 툭 치면서 바뀌었었는데 네. 그런 게 없죠. 네. 가볍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엑셀을 조금만 밟고 발끝으로 살짝 운전해도 운전이 편해지는 거죠. 엄청 부드러운데요. 진짜. 엄청 부드럽죠? 사장님 그렇게 될까 하셨죠? 아, 이거 다른 값어치 나오겠는데요. 아, 그럼요, 사장님. 연비 상당 도움됩니다. 네. 아니면 요 위에서 유턴해서 가셔도 돼요. 아, 여기서 유턴? 예, 예, 유턴 됩니다. 되고, 사장님, 오늘 한 60, 70% 좋아지는 거예요. 저희 거 단계. 그리고 나머지 30, 40%는 10일 동안 타면서 더 좋아져요. 오, 어제보다 차가 더 가벼운 것 같은데? 이렇게요. 아, 엄청 가벼워졌어요. 엄청 가벼워졌죠? 네. 사장님, 진짜 그렇게 될까요? 했었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이게 긴가민가요? 네. 그죠. 그래서 이게 네. 다른 건데, 네, 네. 달아보니 훨씬 좋은데요. 훨씬 좋아요. 네. 운전이 장거리 주행해도 피곤하진 않아요. 차가 그냥 슬슬 그냥 굴러다니니까. 아,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예. 네. 지금 잠깐 타셨는데 사장님도 이 정도 느끼고 지금 기술 대표가 고속도 한번 밟았나 봐요. 여기서 속도 저거 없을 때 고속 주행에 상당히 부드럽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평소에 뭐 고속 주행에서 한 내가 이 차는 한150 밟으면 좀 떨리거나 이랬는데 180을 밟아도 엑셀이 남아 있네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밟지 마시고요. 고속 주행에도 좋다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타보세요. 테스트 이렇게 저렇게. 재밌습니다, 이게 되게. 웃음밖에 안 나오죠, 선생님.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할 때는, 야, 이 양반이 자꾸 뭘 다 달으라고 그러고 막, 아니, 나한테 지금 덤탱이를 씌우려고 하나. 근데 요 정도는 달아야 사장님 지금 딱 운전하면서 발사 차 바뀐 거 느껴지시잖아요. 아, 이게 훨씬 차이가 나는데요. 다 부드러워져요. 핸들링도 부드러워지고, 브레이크 유격도 좀 올라와서 브레이크도 잘 들어요. 자, 저 밑에 빨간불이잖아요. 지금 엑셀 뛰세요, 그냥. 뛰세요. 저 안 죽잖아요, 속도. 아, 그래요? 그냥 가잖아요, 저기까지. 여기가 70km 도로인데, 이렇게 미리 뛰어서 지금 400m 정도를 공짜로 가면 연비는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엑셀을 미리 뛰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죠? 아, 이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겠는데요? 네, 그렇게 돼요. 저희 정말 좋은 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 처음엔 다소 좀 비싸지 않나 했지만, 사장님 나중에 차 바꾸고 옮겨다는 것도 무상으로 해드리죠. 무동력 터보야 만 원만 받고 새 걸로 교체해드리죠. 얼마나 좋습니까? 아, 이게 첫째 기아 변속할 때 이게 덜컹덜컹했었는데 그냥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게 지금 없어져 버렸는데 언제 기아 변속이 된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죠? 아, 이거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엄청 부드러워졌죠? 네. 이렇게 좋습니다, 저희 제품이. 이게 진짜 다를 만 하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와서 동영상 찍자 그러는 거예요. 요거 저희는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이 달고 효과를 보시고 이렇게 사장님처럼 말씀해 주시면 저야 제 제품이니까 좋다고 떠들지만 고객님들이 고객님들이 타보시고 이렇게 좋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은 진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엄청 좋아졌어요. 그죠? 엄청 부드러워졌어. 재밌습니다. 다음 값어치 하죠? 그런데요? 예. 출력 좋아지죠. 힘도 쓰는 게 틀려요. 힘도 좋아지고요. 배터리에 저거 우리 플러스 에너지 접했잖아요. 그게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연비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출력에도 도움이 되고. 이 전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 안전기 달아놓으니까 아우 완전 틀려져요. 그 조금 다른 것 때문에 확 표시가 나는데 그럼요. 사장님 이제 그 포크레인도 가서 장착해보시고 진짜 힘도 좋고 막 좋은 게 느껴지시면 좀 이렇게 영상 좀 짧게 찍어가지고 이거 좀 구입해서 달았는데 정말 좋다고 뭐 힘도 좋고 뭐 전문용어는 저 잘 모르잖아요. 포크레인에 그런 게 이런 게 다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한 1분에서 한 1분 30초 정도만 딱 영상 찍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 사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예, 바로 보고 그러세요. 예. 이거 딱 타보시니까 이제 벌써 느껴지시잖아요 형님. 차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포크레인도 그 두 개만 딱 달아도 그렇게 좋아진다니까. 아 이건 확실히 부드러워졌어요. 그죠? 네 모든 게 다. 어떤 분들은 내 차 같지 않다고 새 차 뽑은 것 같다고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그런데요 이게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막 그냥 치고 나가잖아요. 네. 이게 기아 변속하면서 네. 덜컹거려서 이게 옛날 우리 25일 갈고 네. 해도 며칠 지나면 그러는데 그렇죠. 이건 이제 차는 이제 더 좋아지면 여기서 며칠 동안 더 좋아져요 사장님.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더 좋아지게 하는 방법도 또 있어요. 그건 뭔데요? 그거는 이제 라파 플러스 2라고 에어클리너 통 위에 딱 한 세트 한 세트만 딱 붙이잖아요. 그럼 차가 여기서 깔려요. 이게 지금 2300cc라 했잖아요. 마치 꼭 한 4000cc 그런 세단 차 타는 느낌으로 쫙 깔려서 차가 가요. 그거는 또 한 세트에 가격은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기가 막힙니다. 모닝에다가 그거 하나 해드렸더니 1000cc가 3000cc 된 것 같다고 고객분이 이렇게 얘기한 게 영상이 올라간 게 있어요. 아까 유튜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거기에 모닝 차량 설치한 거 한번 보시면 그 고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이제 한번 더 타보고 그러세요. 타보고 언제든지 예, 언제든지 오세요. 가까우신데 뭐 그리고 저 포크레인도 효과 많이 보시고 소개 좀 많이 시켜드리면 그런 걸 좀 잘 해서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릴게요. 소개가 많이 나오시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우리 사무실 차들 많은데 그거 네. 혼자 하나씩만 달아도 아우 기가 막혀요. 차가 뵐게요. 네.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요. 예. 오늘 저 믿고 또 장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지. 네 고맙습니다. 예. 네.